이번에는 와이드 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이제 코로나19로 느끼는 우울감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분노에 치닫게 되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코로나 레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 이를 우리는 재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난과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딜까요? 충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강홍비 전담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난 경험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강홍비입니다. 네, 앞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충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재난의 의미,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네.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등이 포함이 되고요. 사회재난에는 화재, 환경오염, 폭발, 대형 교통사고, 전염병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재난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심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대한적십자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적십자사의 재난구호활동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의 목적은 재난 발생 초기에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고위험군은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나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병원으로 연계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좀 더 자세하게 그 지원 체계를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소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주민센터나 봉사원 그리고 소방서를 통한 재난 피해자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센터 담당자가 상담을 접수한 후 상담 활동가와 1대1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상담 활동가는 전화 상담 또는 네. 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도의 재난안전실 그리고 센터 간의 지원 규모 및 시기를 협의한 후 상담 활동가를 대상으로 긴급 심리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재난 피해 지역이나 이재민 대피소 등에 날짜별로 상담 활동가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1차 대면 상담 진행 후 필요에 따라 2차 전화 상담, 대면 상담이 선택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심리 지원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상담 활동가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신보건 전문 요원에 해당하는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의사, 그리고 상담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의 교수, 심리상담사 또는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도 포함이 되고요. 네. 대한적십자사의 심리사회적 지지 강사 등의 다양한 전문 자격을 갖춘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충북센터는 올해를 기준으로 79분의 활동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재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네. 이것도 재난에 포함이 될까요? 네, 저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초기에 투입되어 심리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입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이나 무력감 같은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되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0년 네. 4월 10일에 진행되었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주도 상담 대상 외에 사각지대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므로 작년 5월부터 코로나 안정기까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타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유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상담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재난 경험자에게 신체적인 불편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 돌봄 키트를 지원하며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5월부터 이제 코로나19 관련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소상공인도 함께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안 힘든 분들 없고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네.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별히 센터에서 잘 헤아리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마음 돌봄 키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불안함을 경험하셨을 소상공인분들께도 유선 상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찾아가는 대면 상담이 지원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적인 필요나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네.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 병원으로 연계되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센터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소상공인분들께도 지원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담을 받아도 되나 또는 이런 일로 상담을 받아도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저희 센터를 알리고 소상공인분들도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일에 저희 센터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소상공인분들의 방역 의지 격려와 코로나19 극복 응원을 위해 청주시 사창동 일대 소상공인 영업장 100곳을 방문하여 작은 선물과 함께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 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또 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제 심리회복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5년 전부터 이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진행 사업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또 소상공인분들께서 감히 저희가 짐작하기 어려운 많은 네. 몸살을 앓고 그쵸. 계시는데요. 네. 작년에 진행했던 소상공인들과의 유선 상담에서 상담 일지를 보는 저까지 좀 마음에 여운이 남았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최악인 상태라고 하셔서 우울 또는 불안감 같은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며 낙담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 파산을 할 정도라고 하시면서도 밝게 웃으시며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하시는데 상담가분이 참으로 긴 여운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네. 그 여운이 그 문장을 읽는 저의 마음에도 잔잔하게 와닿더라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방역을 수시로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보며 힘내시라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기 센터에 오시는 분들, 뭐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캠페인 이후에 좀 네. 상담 전화가 늘기를 기대는 했는데요. 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방송을 보시거나 오늘 저희 센터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실 때 꼭 저희 센터로 전화 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 또 센터를 찾아가서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지니? 저희 상담 활동가분들이 네. 센터에 상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리 일정을 조율하시고 오시게 된다면 내방 상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힘을 주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재난 경험자를 이해하고 힘쓰고 계신 이 센터 인력들, 상담 활동가들은 무탈하신가요? 네. 재난 상담의 특성상 일반적인 상담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네. 특히 현장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과 또 윤리적인 문제들로 고민을 많이 네. 하시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임시 대피소나 해당 가정으로 방문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대담자분들이 상담의 필요성을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또 사생활이나 안전이 부족한 그리고 혼란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즉각적이고 빠른 친밀감 형성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전문가로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재난 상담에서는 재난 경험자를 상담하는 것도 중요시되지만 상담 활동가의 보호나 자기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시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센터에서 저희 전담위원이
재난 현장에 투입되기 전후로 활동가분들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수준, 정서 상태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네. 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건강하셔야 네. 이제 심리 지원도 적극적으로 또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이 상담은 보통 뭐 딱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 상담을 받는 분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좀 회차가 늘어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뒤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받으시는 분들의 상태나 마음의 안정 정도에 따라서 회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저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작년까지 있었던 3회기 상담 횟수 제한을 폐지를 했어요. 아, 세 번 하는 것을? 네. 그래서 정서적인 뭐 어려움이 너무 심하거나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저희 상담 활동가 분들과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상담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하신 건가요?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요. 네.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뭐 전문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하는 것이 우선시 됩니다. 네. 저희가 다루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시되 좀 어려움이 문득문득 올라오거나 네, 갑자기 뭐 불안함이 느껴지는 게 많지는 않으나 그것 때문에 가끔씩 불편함을 느끼시는 정도의 네. 분들이 네.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연계가 이루어지고요. 네. 네. 아, 부담 없이 이제 센터를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센터를 찾아가면 되긴 하지만 맞닥뜨리게 됐을 때 갑작스럽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이란 예기치 못하게 우리 삶에 갑자기 닥치는 사건이잖아요. 네. 갑자기 지금 이곳 세트 세트장이 무너져 내린다면 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죠. 당황하죠. 네. 네.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얼어붙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네. 네. 이처럼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상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재난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경험하는 나의 모든 감정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 고통을 수용하고 또 직시한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고통을 직시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또 너무 당연합니다. 네. 혼자 다루기 버겁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러한 고통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상담 활동가가 저희 재난심리복지원센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난 경험자들의 얽히고 설킨 마음을 풀어내는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당장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전화기를 드시고 1670-9512번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재난 구호부터 심리까지 함께한다는 의미의 9512번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전화를 주시면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를 통해 계신 지역에 가장 가까운 재난심리복지원센터로 연결되어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충북의 지역번호를 누르고 이 번호를 누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네, 이건 전국 대표번호이기 때문에요. 네, 네. 지역번호 없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이제 방송 하단에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1670-9512 이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네. 네. 저희 재난심리복지원센터는 주로 재난 현장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일반 시민분들의 인지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크고 작은 재난들을 겪으며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지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담을 받고자 선뜻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네. 저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쉽게 심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 충북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여름철 자연재난인 혹서기, 집중수해에 대비하여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교육, 워크숍 등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재난 현장에서 원활한 부스 운영을 위해 부스 디자인과 제작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지자체와 역할 안내, 홍보 등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재난 피해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에는 심리적 방역도 포함이 된다고 하죠. 네.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건강, 충북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와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홍비 전담 요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